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약간 흐린 듯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오늘은요, 또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을 향인해 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신상 다육 아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잠깐 보내고 있다가, 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명함 보고 시작할게요. 네, 위치가요,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네, 전화번호가 010-3616-1837이에요. 네, 가까이 계시거나 근교에 계시면 방문해 보셔서 예쁜 아이들 한번 힐링도 하시고 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바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햇살이 살짝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하장이 들어왔는데요. 와, 요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네, 소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고, 이런 아이들은 한 3포트 합식하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박화장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 네, 햇빛만 며칠 보여주면 금방 색감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6,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소인제 금이, 네, 녹과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네, 밥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네, 몽글몽글하니 너무 예뻐요. 네, 물만 들으면 아주 환상일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소인제 금, 녹과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아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밥공기 수영으로 오목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조금,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리여리한 듯한데 또 달구시면 너무 예쁜 색감을 볼 수 있는 아이가, 네, 소인제금입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춥스 철화와 생얼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요건 대품입니다. 잠깐 볼게요. 오, 이거 가격이, 네, 30,000원이네요. 네, 요렇게, 아, 요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생얼만 있는 아이는 가격이 30,000원이고요. 그 철화와 생얼이 같이 있는 아이는 요거 34,000원인데, 네, 사이즈도 조금 큰 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저렇게 있고, 아유, 너무 예쁘네요. 투톤으로 멋있게, 네, 30,000원, 3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 아이가 이름이 너무 예뻐요. 네, 산딸기란 아이인데, 요게 그때 아마 수입종으로 들어왔던 아이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한동안, 네, 뿌리를 내리고 아주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쪼꼬미 아이로 아주 따글따글하게 커가고 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은 아이인데, 요 아이가 이제는 조금 성장을 쑥 했습니다. 산딸기란 아이예요. 수입종인데, 네, 요거 이 그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네, 가격은 쌍두가 25,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딸기란 아이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멜로우 옐로우가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멜로우 옐로우 요거, 네,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얼굴이 조금 요렇게 생긴 수영이고, 여기는, 네, 육두로 되어 보입니다. 멜로우 옐로우 가격은 8,000원이에요. 아유,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요, 홍페페란 아이죠. 홍페페. 네, 조금 큰 사이즈가 들어왔는데, 요게 꽃대가 올라오면요, 정말로, 네, 헤이즐넛 향이 납니다. 아주 묘하죠, 그죠? 네, 자연이 주는 아주, 네, 신비로운 향기예요. 네, 요거 홍페페 큰 사이즈입니다. 네, 가격은 20,000원이에요. 네, 아주 빨갛게 물들면 또 요 아이도 입장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약간 요렇게 오목하게 휘어진 느낌이, 네, 특징이 있습니다. 홍페페 가격은 20,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파랑새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네, 오두가 보이고, 네, 쪼꼬미 아가가 한두가 더 있는데요. 파랑새예요. 네,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아우, 네, 요렇게 빨강새가 되어 가려고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짱짱하게 잘 굳혀진, 네, 얼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넣고 파랑새 군생, 네, 가격은 20,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물이 들면, 네, 그 진한 보랏빛감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또 생장쯤에는 정말 더 검은 계열에 가까운 퍼플 색감으로 물이 들어간 아이인데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레드벨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사두 군생인데요. 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네, 레드벨벳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아, 요렇게 아주 짱짱하게 수영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거기 쪼꼬미 아이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요 아이가 백장미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 8cm 풀분이에요. 네, 백장미라는 아이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두로 된 아이가 요렇게 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요 앞에는 네 미스 진이란 아이예요. 미스 진. 이름이 요렇습니다. 미스 진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다육이 종류가 정말 많죠, 그죠? 그리고 요 아이는 미츠라는 아이. 이름이 네 일본 이름 같대요. 미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얼망졸망 있어요. 귀여운 것 같아요. 얼망졸망 미츠. 요거는 3도네요. 자, 요 가격 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사랑민. 네, 약간의 연지곤지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거 사랑민 가격 4,000원이에요. 쪼꼬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랑민이란 아이예요. 그리고 네, 여기 요 아이들 볼게요. 요 아이 이름이 플라리 하트란 아이. 플라리 하트. 여기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햇빛에 달구셨을 때 색감이 더 예쁘게 보랏빛감으로 물이 들어가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이름이 플라리 하트라는 아이. 16,000원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네, 6도 뭐 4도 이렇게 보이고 얼큰이 3도도 보이는데요. 네, 이거 은근히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아담이라는 아이가 아주 통통하면서 색감을 예쁘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라인을 살짝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투톤의 매력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담은요, 10,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 보시고, 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네, 아유, 요것도 너무 예쁘죠. 통통하니. 그리고 여기 옆에 소인제 복륜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소인제 복륜금. 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네, 녹이 없고, 네, 금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예전에는 참 높았던데, 이제는 네, 구매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그리고 파인 로즈란 아이. 요 아이가 색감이 너무 예쁜데, 네, 6,000원입니다. 파인 로즈 가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요 아이가 아마 미스 진이란 아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네, 미스 진이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 보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요. 요 아이가 네, 크레용이란 아이예요. 와, 여기 네, 붉다 못해 네, 검붉은 색감인데 또 약간의 형광빛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입장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쭈글쭈글함도 있어요. 요 아이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물고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생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크레용이란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20,000원이에요. 요 아이가 색감이 더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한 아이 더 보여드릴게요.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3도예요. 네, 아우, 너무 예쁘죠? 네, 가격 20,000원입니다. 크레용이란 아이예요. 오, 네. 이렇게 다육 아이들 구경하는 재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지. 그리고 고기 앞에 있는 아이는 프리티예요. 네,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핑클루비라는 아이. 피멍으로 물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녹빛이 강하게 나오는데 핑클루비라는 아이가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동글동글하니 잘 달구어진 아이예요. 아우,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마디바인데요. 마디바가 가격이 너무 좋아졌죠. 자, 요거는 6,000원씩이에요. 네, 프릴 마디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이두로 이루어진 아이. 약간 네, 손톱이 핑크 색감으로 물들어 있는데 가격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플로리디티라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짤막하고요. 네, 아주 통통해서 새로운 네, 아이인가 했더니 네, 플로리디티 군생입니다. 자, 가격은 20,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부터 한번 볼게요. 요렇게 네, 요 아이는 병충해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하고요. 네, 여름도 잘 버티는 네, 그렇죠. 요렇게 플로리디티 군생이 네, 짤막짤막하고 통통한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격은 20,000원이에요. 아우, 예쁘죠. 자, 요렇게 네, 약간의 물들미 살짝 들어간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드탑이라는 아이가 너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간 아이인데요. 이렇게 대품이 조금 흔치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큰 사이즈 레드탑. 네, 8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지금은 약간 초록인데요. 아가가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거의 뭐 쪼꼬미 아가들이 정말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사이즈는요, 요거는 한 20cm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8만 원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 제가 너무 기다리던 휴밀리스가 왔는데, 네, 휴밀리스가 초록이에요. 네, 요게 잠시만요. 네, 24,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예쁜, 네, 아우, 통통하면서, 네, 약간만, 네, 색감을 드리면 예쁠 것 같아요. 휴밀리스 큰 사이즈예요. 24,0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6, 17까지 나오고, 저쪽에 있는 아이는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휴밀리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줄라이나라는 아이예요. 줄라이나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수연을 닮은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 아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줄라이나, 네, 사각포트에 심어져 있는데요. 네, 2두, 3두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요 아이가 블레이드 금이라는 아이가 있네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물이 들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주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주 튼실하고 짱짱한 아이가 테슬라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외도 한 개가 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 자구를 양쪽에 두 개 달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네, 만 원입니다. 하, 정말로 이게 며칠, 네, 일주일 상간에도 네, 가격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자, 이렇게 2두, 3두인 아이들 아주 튼실하고 통통하고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테슬라.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요, 이름이 오란시인가? 네, 오란시. 잠시만요. 네, 요 아이가 이름이, 네, 오란시. 아우, 네, 깜찍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인데,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만 원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네, 5도 정도 되어 보이네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로 사장님께서, 네,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착하고 예쁜 아이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대요.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정말 깜찍하고 예쁜 설탕공주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소용종처럼 아주 깜찍한 아이인데 얼큰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7두죠. 네, 설탕공주 만원입니다. 오, 가격대 너무 좋아졌어요. 예쁩니다. 자, 그 앞에 수영이 요런 아이가 있고요. 설탕공주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가, 네, 포토시나라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포토시나 너무 예쁜 아이인데, 네, 색감도 예쁘죠. 요거 8,000원입니다. 사두 군생이 나이에요. 자, 요렇게 포토시나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다음에는 요 아이가 얼음공주라는 아이가 예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데, 와, 요 아이 너무 예쁘죠? 깜찍하고.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너무 예쁜데요. 네, 얼음공주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소용종 얼굴들이 따글따글하게 있는 모습이 얼망졸망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손으로 가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요 아이는 연봉금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얼굴이 사두인데요. 요거는, 네, 가격이 3만원입니다. 물들미의 색감이 더 확실하게 예쁘게 핑크빛감이 나와서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네, 연봉금 가격은 3만원이에요. 네,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또 하나이, 요거는 5두로, 6두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 연봉금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그 위에는요, 레드 환타지가 들어왔습니다. 레드 환타지 가격은, 네, 24,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빨갛게, 네, 물을 돌기 때문에 겨울 내내 봄까지 아주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레드 환타지. 요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가격은 24,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네, 얼굴은 요 아이가 좀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슈가 베이비가 들어왔어요. 요렇게 짱짱하게 잘 꾸쳐진 얼굴에 땡글땡글함이 나오는데요. 자, 요 아이 슈가 베이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게 들어왔어요. 네, 얼굴 두수가, 네, 9두, 12 되나요? 9두로 보이는데, 색감도 예쁘고, 그죠? 아, 수영도 너무 예쁘고, 3만원입니다. 슈가 베이비. 네, 얼굴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자, 여기 한 아이가 더 있죠. 슈가 베이비 가격은 3만원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아이가 라즈베리 아이스가 들어왔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죠. 얼굴 두수가, 네, 둘레 8개인가, 네, 그렇네요. 자, 요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네,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 네, 꾸치셔서 예쁘게 네, 맑고 깨끗한 네, 색감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즈베리 아이스 가격은 네, 요거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요, 니카금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아직도 가격이 몸값이 거예요. 이게 밭공기 수용으로 오목하게 심어 놓으면 네, 달구심에 너무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이름이 요렇습니다. 자, 니카금이에요. 가격 5만원이죠. 야, 이렇게 예쁜 네, 색감을 볼 수 있는 아이인데 와, 이렇게 몸값이 아직 상당합니다. 네, 색감도 금이라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원형 화분에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네, 큰 사이즈 아니에요. 제 손이랑 가늠해 보시고 네, 5만원입니다. 그리고 네, 페리도트 요 아이 볼까요? 네, 페리도트가 통통한 얼굴에 언제나 붉은 네, 코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사과처럼 예쁘죠. 제가 요 아이는 볼 때마다 네, 사과가 생각이 엄청 많이 나요. 제 얼굴 두수가 요거는 4도인데요. 네, 가격은 4도인데다가 여기 쪼꼬미 아이들도 많이 달려있네요. 네, 적심 요거 자국도 있습니다. 요거 8,000원이에요. 두 포트 합식하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아르제라는 아이입니다. 아, 조금만 더, 네, 굳혀져서 맑은 색감에 정말 진분한 그 피멍이 물이 들어가는 걸 보면 요 아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잘 따듬으시면 수영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르제 요거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 16cm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아우, 너무 예쁘네요, 수영이. 네, 바로 옆에는 호빗 당인이 저렇게 두 포트가 보이는데요. 좋아하는 가격이 뭐 8,000원 아니면 만원일 것 같습니다. 약간 묘한 당나귀 길을 닮아서 네, 호빗 당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색감 물들물 빨리 볼 수 있는 아이예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또 좋아해도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라즈베리 아이스 같은데 큰 대품이 들어왔네요. 아닌가? 아, 맞네요.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네, 이게 풀도 같이 네,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확실히 노지에서 달군 아이들은 튼실함과 네, 건강함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이게 이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자, 큰 대품입니다. 가격은 10만원이에요. 라즈베리 아이스 네, 건강미가 느껴지는 네, 10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까지 캐롤이란 아이입니다. 3두 군생인 아이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또 비슷하게 생긴 아비용인가? 뭐 이름은 정확하지 않는데요. 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솜털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아, 3두가 아니고 4두네요. 자, 캐롤이란 아이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가늠하시고요. 너무 예쁘죠. 투톤으로 통통하기도 하고. 자,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네, 요렇게 캐롤이란 아이, 네, 3두인 아이, 가격은 2만원이에요. 아유, 네, 아주, 네,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시간 관계상, 네, 요렇게만 소개하고, 즉, 크레용이란 아이가 정말,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썸네일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쁜 아이들 힐링도 하시고요, 찜도 하시고,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